이번 회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먼저 이 서비스의 취지에 대해서 볼까요?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을 보겠습니다.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선정 기준은요. 우선순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층, 한부모, 조손, 다문화, 장애, 맞벌이, 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. 기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학교장과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 애용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입니다. 지원 내용은요. 주 5일에서 6일, 1일 5시간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. 청소년 체험활동, 기초학습 지원활동, 극식과 상담, 부모교육과 캠프 등 특별활동, 귀가 지도 등이고 방과 후부터 밤 9시까지 하루 4시간 이상 연중 운영합니다. 어떻게 신청하는지 볼까요? 관할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. 지원 절차는요. 첫째, 여성가족부에서 기본 운영 계획을 총괄하고 둘째, 지자체에서 운영시설을 선정하고 예산을 교부합니다. 셋째, 지자체에서 신규 아카데미의 수요를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단에서 평가하고 운영을 관리합니다. 아직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고요? 문의처는요.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단 02-330-2831번부터 3번까지고요. 관련 사이트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단 www.youth.go.kr/yaca입니다. 이 복지 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이고요. 바뀌는 것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